펜탁스 90년대 줌 카메라 펜탁스 줌 70X 잠깐 사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이제 90년대 초반 네 줌 카메라에서 부피는 좀 있는 있게 보입니다. 일단 이제 전원 버튼은 이거예요.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준비가 되고요. 네, 이 렌즈 이게 빨간 게 셔터예요. 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 촬영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이 초록색 버튼이 접사 버튼이에요.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60cm 정도 렌즈부터 60cm까지 사물을 접사 가까이 당겨서 예, 찍을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화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. 35mm부터 70mm까지 네, 화각이 조절되고 이 카메라는 이제 셔터를 누르면 촬영이 되는데 여기 이제 모드와 C 이런 게 있거든요. 일단 모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한번 눌러주면 플래시가 항상 켜지게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건 플래시 끄는 거. 그 다음에 역광 보정 기능이고요. 이거는 이제 야간에 오랫동안 촬영할 때 벌브 셔터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셔터가 계속 열려 있어서 필름에 빛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기능인데 야간에 풍경 촬영할 때 주로 쓰이고요. 벌브 촬영할 때 플래시, 그 다음에 기본 디폴트로는 플래시가 어두운 데서는 자동으로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밝은 데서는 안 터지고.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드라이브라는 표시가 있는데 한번 누르면 연속 촬영,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셀프 타이머 10초 후에 찍히는 거고요. 이거는 이제 찍어주시면 이쪽에 빨간불이 10초 후에 깜빡이면서 촬영이 되겠죠. 네, 그 다음에 클리어. 이거는 이제 그 계산기에서 C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능이 많이 부여가 돼 있을 때 한번 눌러주면 다 이렇게 리셋하는 거죠. 일종의 디폴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셀프 타이머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10초 후에 한번 찍고 10초 후에 또 찍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ME는 멀티 익스포저라고 다중 노출 기능이에요. 그래서 ME가 여기 기능에서 보였을 때 촬영을 해주시면 필름이 이송이 안 되고 필름이 계속 멈춰 있는 거죠. 한쪽에. 그래서 계속 겹쳐서 찍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면 네 다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. 필름 넣는 거는 이걸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필름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살짝 이렇게 빼서 이렇게 걸쳐만 주시면 돼요. 걸쳐주시고 뚜껑을 닫았을 때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서 일이 뜨면 이제 첫 장이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렇게 두 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. 네, 화각 조절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데이터백인데 이 해당 날짜가 사진 하단에 찍히게 되는데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시간이 찍히게 되고요.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찍히게 되고 네. 이렇게 숫자 깜빡일 때 셀렉트 버튼 누르고 어드저스트 버튼으로 이렇게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 네, 각각 월, 일 날짜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눌러서 시간으로 가서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껌뻑일 때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죠. 네, 그 다음에 내가 촬영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카메라는 자동으로 감기게 되는데 그렇기 전에 강제로 필름을 되감기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필름은 못 쓰겠지만
급하게 필름을 찾고 싶을 때 여기 하단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 버튼이 있어요. 이걸 눌러주시면 필름을 강제로 되감해요. 그래서 소리가 끝났을 때 뚜껑을 열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. 네. 이런 강제 감기 기능도 있고, 있는 모델이고, 처음에 이제 필름을 넣으시고 일이 뜨면 그때부터 계속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. 다 찍고 나서는 알아서 얘가 알아서 되감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